1871년 서울 흑석동의 한 덕덕방. 있어. 아우가 드시게. 응? 아 형님 또 있어. 아우가 들어. 형님 또 있어. 아우가 들어갖고. 아 형님이요. 이랬던 그들이 강타와 지은 같은 사이군요. 이렇게 바뀐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1972년 7월 서울 흑석동 진영제 이상으로 사이가 좋은 라노인과 이노인이 있었다. 아우, 71년 7월 출출한데 어디 가서 대판전 어때? 좋습니다. 아, 심장기 업한다 본데 그냥 여기 가서 우리 한잔 하자고. 어? 그라이스다. 아 진짜. 아니 이 집은 장사를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지금 모자 쓴 게 강타시죠? 아니 어떻게 손님이 들어가도 내가 그러지 않나? 그것도 말입니다. 뵙고도 보니까 이지훈 씨가. 아 그렇네요. 예. 뭐 장사 안 하십니까? 네 지금 나가요. 아, 소주 한잔 하러. 그 술집에서 그들은 미모의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드릴까요? 이 집 바닷인가?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집 단골 하실 거지요? 아, 그야 마담 하는 거 보고 결정해야지. 무슨 또 막걸리 파는데 마담이까지 뭐. 신고식 겸 제가 노래 한 곡 불러볼까요? 엄마야, 뭐 노래요? 나 좋지요. 춤추는 때서의 순정. 마담의 꾀꼬리 같은 노래가락에 넋이 나간 두 사람. 다음날 나노인 바로 부의 공세를 시작하고. 마담, 아, 뭐해? 어머, 나 사장님 오셨어요?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이거 마담 주려고. 응? 맨날 이렇게 받기만 해서 어쩐대요? 아, 괜찮아. 아, 부담 갖지 마라. 어? 마담. 조마담을 만나기 위해 내 나이 죽지까지 이렇게 외로웠나 보다. 조마담. 내 사랑 조마담. 어? 어? 사실의 근거를 뒀습니다. 진짜 진짜 멋있다. 야, 1979의 강타 같아요, 강타. 아니야, 그냥 볼 일이 있어서. 아니, 어디 갔다 오십니까? 뭐, 폭도폭도 통 안 보시던데. 어, 내가 좀 볼 일이 있어서. 뭐, 어째 통 뵙기가 어렵대, 얘. 그러는 자네는? 자네도 요즘 텅 얼굴을 볼 수가 없더구만. 아, 예. 뭐 짧게 뭐 일이 좀 있었습니다. 아, 그 저 갑니다. 뭐 보이죠? 네. 뭐 갑니다. 청춘은 칠순 화분의 나이에 다시 피어나는 나노인의 청춘? 어, 칠순이에요. 어서 오세요. 예, 방정구 하려고 왔는데요. 아, 예. 어떤 걸 찾는데요? 저 신혼방으로 좀. 어? 최훈이신가 본데? 야, 그거 체주도 좋수다. 어? 참. 마담, 나왔네. 아, 오셨어요? 뭐 드실래요? 시키는 거 천천히 하고 이리 와서 좀 앉아봐. 어? 오늘 별일 없었지? 그럼요. 어? 아, 동상! 나 냉상 그런 건 너! 어? 형님 오셨습니까? 아, 동생 일 좀 도와주느라고 해요. 뭐? 동생?
뭐 알고 보니까네 뭐 마담이랑 내캉 고향이 같다 아닙니까? 막 그래서 뭐 오빠 동생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글씨를 잘 모르잖아요. 오빠께서 장부도 대신 해주시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아, 동생 뭐 그런 것 같고 그러노. 고마운 건 고마운 거죠. 아 참 오빠께서 물 달라고 하셨지? 아니 우리 칠순 나누님께서 이제 네 쓰시네요. 아니 저 첫눈에 반해 순정을 바쳤던 마담이 자신보다 이너인과 더 친하다는 사실에 열받은 나노이 둘 사이를 회방놓기 위해 작전을 짰대. 저기 조마담 말이야, 내가 알아봤는데 행실에 아주 문제가 있더라고. 두 사람이 친하게 지내지 않았으면 해서 말이야. 뭐라고요? 그 얘기하려고 불렀습니까? 쟤는 얘 지를 알아서 할 테니까 뭐 그런 정의를 하지 마시오. 아니 저 천우비 그냥 내가 속을 모를까봐. 마담 이거 한번 먹어봐. 응? 내가 포도 사왔어. 응? 뭘 이런 걸? 아이 어서 받아. 마담 포도 좋아하잖아. 응? 받긴 받는데 앞으로 돈 있으면 이런 거 사오지 말고 외상값부터 정리해줘요. 아 외상값? 알았어. 내가 조만간에 다 갚아줄게. 응? 말로만 알았다고 하고 그런 게 벌써 몇 번째예요. 1180원이면 적은 돈도 아니고. 그래. 뭐, 아십니다. 형님이 최대 외상값 안 갚고 아십니까? 뭐 정말 너무하시네. 자네가 뭔데 여기 생활하고 그래? 뭐 장부정리 하려고 보니까네 막 탁 열받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자, 여 보이소! 에? 자, 여 보시라고요! 눈 있으면은 1180원이 누구 알 이름입니까? 나쁜 놈! 하민아한테 폭풍을 쳐! 내 이대로 가만히 있을 줄은 없지! 화가 난 나노인! 급기야 동네 사람들에게 이노인과 조마담이 보통 사이가 아니라는 소문을 퍼뜨리기에 이른다. 이노인이가 오빠 있대! 아 글쎄 이 노인이 살림을 차렸대. 조마담이 이 노인의 애를 가졌대. 아 줄 거 있어? 아 줄 거 좀 달봐. 뭐라고요? 아 그리고 본인이 아니면 그만이지. 왜 이렇게 열을 받고 그래? 어? 혹시 진짜 그런 거 아니야 동상? 응? 뭐가 어쩌고 어쩌요? 내가 쉐라고 내 씨! 뭐 쉐라? 쉐라! 쉐라! 이런 기량들! 통장탕 통용 이후에 최고네요. 제대로 왔어. 아 장사 안 해요? 멍들었어요. 네? 아 한국말 못 알아들어요? 오늘 장사 안 한다고요. 나가서 나가. 무슨 소리예요? 오늘 오라 그러셨잖아요. 나가.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오라 그랬잖아요. 나가요. 나가. 아, 병참. 별집 다 있네 진짜. 네. 이대로를 못 산다. 내 이놈을 꼭 복수하고 말 거야. 그래도 사랑을 할 수 있는 감정은 똑같이 있어. 이것 봐. 나하고 얘기 좀 하자고. 아니 뭐꼬? 자네가 오늘 아침에 수건으로 날 쳤잖아. 그쪽에 이상한 동물 아닌가네. 내가 그런 거 아닙니까? 아 내가 그런 거 아니라고 했잖아. 하,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맞소. 막 변명 듣게 됐다. 나도 해야 할 말을 해야겠어. 어떻게 자네가 날 칠 수가 있어? 넌 형님 누구냐? 위아래 누구냐고? 뭐 형님? 형님이면 형님답게 굴어야 할 거 아니야. 뭐야? 아유 오빠. 야 이 나쁜 놈아 어디 도망가? 말은 상대가 돼야 말을 하지. 아이고 참네. 아니 이 자식이 어디 도망쳐 이게. 천안으로 파헤치기. 어리 방불할 수도 없으면서 시비를 왜 거는겨. 오! 예! 어머.
나이 드신 분들이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 사람은요 뭐 나이 헛먹었다 아닙니까? 그러는 너는! 아 너는! 뭐 지는요 절대 용서 못하니까네 뭐 밥대로 막 혼내 주이소. 나도 너 같은 놈한테는 절대로 용서를 빌 수 없어. 아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이놈이 그래도 다들 그냥... 조용히 해요. 애 떨어지겠어요. 어머. 뒤에 현상수배 그림이. 아니, 아니 그럼 이놈이. 그렇지 않은데요? 아 멋쩍은 사람 임신시켜놓고 뭐 무슨 소린겨. 뭐 나는 석기단 안 되십니다. 아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이거 지금 몇인데 이놈아. 이래 괜찮아? 어? 아니 당신은? 괜찮아? 어쩌다 이런 데까지 와가지고 말이야. 우리에게 이상 없는 거지? 괜찮아요. 별일 없어요. 어머 어머. 아이고. 저희 그만 가보겠습니다. 두 노인을 갈부림까지 하게 만든 조마담에게는 숨겨둔 남자가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어디? 어머, 아 진짜? 아니, 니들은 어떻게 여길? 아이고, 언제 저들 이름이 그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대파증 맞아가지고 사랑싸움을 벌였던 두 노인은 갑자기 부인과 삼남매, 부남매를 둔 유부남으로 밝혀져 주위 사람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사랑에는 국경도 나이도 없다지만 분노의 잘못된 사랑 싸움은 결국 이렇게 끝이 나고 말았다.